대라 이씨.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와서 이 닦았다 이 자손 벗어 이 세자손이라고 지금 나오지. 일단 먼저 메모 한 번 부탁드릴게요. 또 누구를 가지고 또 메모네. 1982년 3월 31일 82년 3월 생년월일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3월 31일이요 임술생 남자이고요. 현재 미혼입니다. 허냐다 두여보십시다 천지원군 이룰동남 사파세계 남산부정 해동조설은 남산부정입니다. 임수세요 사모라고도 나 삼십일일세 오늘은 다녀내 들어오고 달에 들어서도 잠시 잠깐에다가 쉬우셔서 오른 공수 천들을 내려를 볼 때 허냐 미운이랍니다. 오른 공수 천 내려를 보실 적에 오늘은 다 오른 공수 천입니다. 천지 신령님들 연금 성수 내 알마이 쉬우셔서 이 가정에 다 두루두루 살펴보실 적에 좋은 인연에 다 배필이 들었나요? 공수천 내려보십시다. 누른다. 이 사람 미혼이 맞아? 미혼 여기서는 지금 미혼이 아니라고 나오는데, 응? 미혼입니다. 미혼이야? 네. 이 사람은 뭐여 결혼을 갔다 여 일찍 하는 사주야. 뭐 늦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흔 저기 뭐여 서른은 뭐여 35서부터 저기 35살서부터 이 사람 혼인의 문이 열린 사람이야. 35부터 혼인의 문이 열린 사람이야. 그리고 서른은 뭐여 일곱. 혼인의 문은 갖다 열려서 요때 혼인을 했어지 되고 그러는데 만일에 지금 혼인을 갖다 안 했다가 미혼이라 그러면은 내가 보면 서른 막 다섯 살부터 혼인 문이 열려서 37 38 이 고비에 벌써 이 사무관대를 갖다 썼어지 되는 사람이야. 이 사람이 사무관대? 사무관대라는 것은 이제 이 머리를 올려 옛날 같으면 결혼식 혼례를 올린다는 얘기야. 이 사람 마흔 넘어서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마흔 넘어서 갖다 이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만일에 40 넘어서 갖다 지금이라면 이 사람의 배필은 없다. 앞으로 배필은 없어. 이 사람 자주를 보면은. 아, 그래요? 배필은 없어. 혼인문이 열렸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지.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벌써 여기서 혼인문이 열렸다면 상대가 있으니까 그러갔지. 근데 자꾸 갖다 자손이 여기서 지금 아까서부터 봐도 지금 세자손으로 나와. 이 사람이 결혼했으면 자손이 세자손을 뒀어야지 돼. 자손이. 어? 그러면 아닌 것을 갖다 신명서 이러진 않잖아. 그치? 자꾸 세자손으로 나와. 결혼은 이 사람은 분명히 뭐여 몰라. 우리 여기 신령님 저기에서는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이다. 초혼이 아니라고 그래. 만일에 무슨 뭐 이혼을 하고 다시 갖다 재혼을 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막여 자손을 갖다 세자손을 두라는 사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 나와. 지금 응? 결혼했다.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 나오고 재능이 굉장히 저기 많은 사람 자손이라면 벌벌덜 떨어. 이 사람이 자손이라면은 벌벌벌 떨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갖다 얘기를 한다면은 와이프하고도 말하자면은 뭐 다 해주는 격이지. 와이프한테 이거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지 될까? 아니 선생님 미혼입니다 이 사람. 이 사람? 네. 근데 자꾸 나는 여기서 이거 미혼이 아니라고 나와. 미혼이 아니라고 나와. 그럼 뭐 점사가 틀린 거죠? 그럼 내 점사가 틀렸어? 할머니 점사 틀렸습니까? 네. 이 사람 자손이 있다고 그러는데
미혼이야. 자손 있는 사람으로 미혼이라고 그러면 점을 못 보지. 신령님들이 노하면은 어떻게 하려고? 네, 여기서 그, 어? 그만할게요. 네, 기혼입니다 이제. 근데 왜 그래? 앞으로 이런 점사는 보지 마. 괜히 신령님들과 또 우롱하는 것 같고, 벌써 자꾸 또 우리 상기살로 보면은 이 사람의 궁이, 뭐야, 35살서부터 혼인문이 열린 사람이거든. 응?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, 저기, 조강지처, 말하자면은, 열심히 갔다, 이 와이프한테도 갔다 잘하고, 자손들한테 오로지 자식하고 와이프뿐이 모르는 사람이야, 이 사람이 사주로 보면. 인내심도 강하고, 이 사람도 재주도 있고, 많이 그런 사람인데, 누군지 밝히고 금방 마무리할게요. 도경환 씨입니다. 도경환 씨의 생명을 드렸습니다. 오 마이 갓. 저기 장윤정 씨 저기 여 신랑? 네네. 예라이 씨.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와서 여 딱 갖다 여 자손 벗어 여 세 자손이라고 지금 나오지. 죄송합니다. 원래 지금 둘이잖아요. 그럼 셋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? 응. 아 그래요? 세 자손이 있다니까. 딸인가요 아들인가요? 욕심이 많아 아들. 그러면은 이 도경환 씨가 그 계획이나 어떤 마음은 가지고 있나요? 셋째 계획에? 이 사람들이 자식 욕심은 많다. 둘이가 장윤정 씨나 이 도경환 씨나 그래도 이 자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하거든. 근데 솔직히 이 자손 하나 더 났으면은 좋겠어. 자손 하나 갖다 또 있어. 뭐가 걱정이야. 신랑 갖다 이 저기 하지. 장윤정 씨 그렇지. 둘이 빵빵하지. 지금은 힘들다고 애들이 어려서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애들 잘 기르면은 괜찮거든.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애들을 해준 저기 하는 이 자손들이 진짜 곱게 잘 커. 둘의 자손 하나 또 있으니까는 뭐 기회가 된다면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자식은 낳을 적에 낳는 거거든. 뜸하게 뛰었다가 나면은 지금 힘들어. 근데 이 낳을 수 있으면 갖다 이 뭐 욕은 아니고 올해 가져가고 내년에 더 났으면 좋겠다.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장윤주 씨, 도경환 씨 행복하게 잘 사세요. 청강만신이었습니다.